서산의 유서 깊은 양유정 공원에 왔습니다. 이 옆으로 명림천이 흘렀는데 명림천은 복개가 돼서 천은 보이지 않고 지금 느티나무가 아주 아주 크네요. 큰 나무가 지금 저 앞쪽에도 하나, 둘, 셋, 셋으로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 그루가 있습니다. 마을 분들이 운동할 수 있게 작은 공원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. 봄이 돼서 푸른 잎이 아주 멋지게 나왔네. 정원도 있고 은행나무가 있고 여기 버들나무가 있는데 아마도 이 버들나무 옆으로 명림천이 흘렀을 겁니다. 버들나무가 지금 본목이 돼서 지금 이렇게 큰 버들나무가 있기가 쉽지가 않은데 수령이 오래돼서 지금 보존 가치가 있는 나무인데 어떨지 모르겠네요. 나무의 상태가 조금 위험해 보입니다. 안쪽이 거의 썩은 것 같은데. 하지만 중간 줄기는 아직 쌩쌩한데 모르겠습니다. 버드가지 놀이터. 양유정 공원은 서산 읍이 처음 서산 서문 쪽에서부터 성장할 때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공원이기도 합니다.